지난 6월 15일 오전 9시 강원도 강릉 주문진 해상에서는 초대형 참치가 그물에 걸려 포획됐습니다. 이날 잡힌 참치 무게는 무려 160kg. 이를 발견한 어민은 그물에 걸린 참치의 크기를 보고 깜짝 놀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동해안에서는 몇년 전부터 참치가 잡히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5-6kg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잡힌 참치는 웬만한 성인보다도 컸고 무게 또한 160kg에 달했기 때문이죠. 사실 참치는 일정한 서식지를 두지 않고 주기적으로 이동하는데 본래 태평양 온대열대 따뜻한 바다에서만 볼수 있습니다만 몇년 전부터 한국 앞바다에서 참치가 잡히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160kg에 달하는 초대형 참치가 잡히기도 합니다. 지난 2019년 일본에서는 한 초밥업체 사장이 새해 첫 경매에서 약 35억 원을 주고 참치를 낙찰받기도 했는데 이렇게 고급어종인 참치가 한국에서도 잡히면 새로운 먹거리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우리나라 어민들은 넘쳐나는 고급어종 참치를 감당하지 못해 매일 수천 킬로씩 바다에 쏟아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한국 어민들은 참치를 바다에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에너지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옛날 자원의 한정성 개념이 없을 때는 무분별하게 이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그 결과로 현재 대부분의 자원은 고갈을 앞두고 있고 동식물은 멸종위기를 맞았습니다. 참치 역시 그러했습니다. 1990년대 접어들며 남획에 의한 자원 고갈의 우려가 제기되자 전 세계는 대양별 어획 쿼터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참다랑어 쿼터제라고 부릅니다. 쿼터제는 그 뜻에서 알 수 있듯 각 해역별로 그 해역에 속한 국가가 1년간 포획할 수 있는 양을 정해두고 그 양만큼만 잡는 일종의 약수입니다. 물론 한국도 그 쿼터제를 잘 따르고 있는데 이 때문에 지금 동해안 어부들이 참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따뜻한 바다에 살던 참치들이 한국 앞바다로 찾아오기 시작했고 어부들이 원치 않아도 참치가 그물에 걸리기 일쑤였습니다. 작년 할당량은 벌써 차버렸고 할당량을 초과해 포획된 참치는 위판은 물론 육지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참치는 한국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생선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최초의 원양어업을 가능하게 했던 생선이니까요. 지금이야 세계 1위 참치 원양어업 기업도 미국 내 1위 참치캔 브랜드도 한국 브랜드고 40척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 원양어선을 보유했지만 그 시작은 아주아주 미력했습니다. 잠시 사진 한 장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 사진은 1957년 10월 7일 경무대 뜰에서 찍힌 사진으로 사진 속 생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원양어선 진아모가 인도양에서 잡은 청새치로 당시 이를 잡은 진아모 선원들은 이를 참치로 착각했을 정도로 무지했었습니다. 이튿날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는 토막낸 참치를 주한 외교관들에게 선물하기도 했을 만큼 기념비적인 생선입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전쟁이라는 참상을 겪은 뒤라 그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산업시설이 망가졌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기반시설이 전무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은 해외로 눈을 돌려 외교관계도 없는 전세계 대항을 누비며 귀중한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참치나 오징어 등 원양어획물은 일반적인 수출품과 같이 기반시설이 필요하거나 원자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화 가득률이 무려 100%에 달하는 귀중한 자원이었는데요. 이렇게 1달러가 귀하던 시기 우리 원양어업선들이 벌어들인 달러는 경제발전에 큰 마중물이 됐습니다. 어쨌든 1957년 진아모가 원양어업의 문을 연 이후로 전세계 5대양으로 활동 범위를 넓힌 우리 원양어선들의 성과는 대단했습니다. 1975년 원양어획물 50만 톤을 시작으로 1992년에는 최고치인 102만 3926톤을 기록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수치가 있습니다. 진아모가 1957년 시험조업 이후로 1979년까지 벌어들인 외화는 약 20억 달러로 이는 독일에 파견된 파독 광부 및 파독 간호사가 벌어들인 외화의 20배에 달합니다. 1971년 우리나라 총 수출의 5%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대단했죠. 물론 외화벌이 규모로 그 역할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당시 원양어업은 현대의 반도체나 석유화학처럼 블루칩 산업이었던 것에 이견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선원들의 고초는 대단했는데요. 오대양 거친 파도와 싸우며 목숨 걸고 생선을 잡았고 그들의 희생이 따랐습니다. 해외에서 조업하다 순직한 원양 선원들을 안장한 해외 원양 선원 묘지는 스페인 라스팔마스, 테네리페, 사모아, 수리남, 타이티, 피지, 앙골라, 세네갈 등 모두 8개에 달하고 여기에 300명이 넘는 영령이 모셔졌습니다. 물론 해외로 안장된 분들도 계신 반면 사망 후 고국으로 이송된 분들도 있으니 미처 파악하지 못한 숫자는 적어도 몇 배는 더 될 겁니다. 어쨌든 원양어업의 문을 연 참치가 지금은 한국 앞바다에서 잡히고 있으니 놀라울 따름이고 이를 거의 대부분 버려야 한다니 더 놀라울 따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혹 얼마 전 이탈리아를 초토화시킨 푸른 꽃게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몇 년 전부터 이탈리아 인근 바닷가에 등장한 꽃게가 조개와 굴 등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불러왔었죠. 이에 정부가 나서서 326톤을 포획했지만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아 골칫거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꽃게가 지중해를 장악한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때문이었습니다. 선박의 평형수를 따라 우연히 지중해로 이동하게 된 것인데 우연히 이탈리아 앞바다 수온이 10도 이상 유지되면서 최적의 서식 환경이었던 겁니다. 갑자기 등장한 푸른 꽃게의 천적이 없다 보니 무한정 증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동해 앞바다에서 잡히는 참치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한국에서는 볼 수 없던 참치가 잡히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고급어종인 참치가 잡히면 좋은 것 아니냐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우선 참다랑어 코테저로 인해 마음대로 잡을 수도 없고 또한 관련 해양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의 어종변화는 혼란만 불러올 뿐입니다. 당장 어종변화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려 해도 국회를 통과하고 실무에 반영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또 수온이 변하면 새로운 혼란이 생겨납니다. 이렇듯 기후변화는 생태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바다의 경우 수온변화에 따라 해양생물의 서식지를 이동하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올 11월은 굉장히 따뜻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10월 말에도 온화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지구에 살고 있는 건데요. 미 항공우주국은 올해 여름은 관측이 시작된 1880년 이래 가장 더웠다고 밝혔습니다. 이 덕분에 올해 바다는 대기보다 4개월 빠른 3월 중순부터 관측 역사상 최고 수온을 기록해 현재까지도 매월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가려졌을 뿐 전 세계는 지금 현재 기후변화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올 봄부터 캐나다 서부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산불은 어느새 캐나다 전역에 스퍼져 캐나다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를 불러왔습니다. 현재 70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 중이며 40% 이상의 화재는 통제 불능 상태라고 합니다. 산불로 발생한 연기가 미국 뉴욕을 넘어 대서양 건너 노르웨이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였죠. 이외에도 올해에만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과 하와이 마우이 섬 등 전 세계 곳곳이 산불로 신음했습니다. 그럼 이런 급격한 기후변화는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선 위 참치처럼 바다에서 잡히는 어종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즉, 찬 바다에 사는 한류성 어종의 씨가 마른 반면 따뜻한 바다에 사는 난류성 어종이 크게 늘었죠. 김종규 계명대 공중보건학과 교수 연구팀은 1981년부터 2010년 갈치, 명태, 참조기, 고등어, 꽁치, 멸치, 오징어 등 7개 어종의 어업 생산량을 조사해 그 결과를 재난정보학회지에 게재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7개 어종의 총 어획량은 1986년까지는 증가하다 점차 줄어들어 2010년에는 1981년에 비해 25.8% 감소했습니다. 30년 사이 어종에도 변화가 생겨 1981년 가장 많이 잡히는 물고기는 멸치, 명태, 갈치 순이었는데 2000년에는 오징어, 멸치, 고등어 어획량이 50% 이상 차지했습니다. 2010년에는 그 순서가 바뀌어 멸치, 오징어, 고등어 순이 됐죠.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어업 생산 동향조사 결과에는 2020년 멸치, 고등어, 갈치로 순서가 또 바뀌었습니다. 이렇듯 멸치, 오징어 등의 난류성 어종은 증가하고 명태와 같은 한류성 어종이 크게 감소한 것은 한반도 주변 바다의 수온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멸치의 경우 상황이 심각합니다. 남해 등지에서 주로 잡히는 죽방멸치의 경우 수협에 위판하지 않고 주로 개별 판매하는데 품질에 따라 1kg당 최고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 보물멸치로 통합니다. 일반 멸치보다 적어도 5배는 비싸며 백화점에선 90만원에 판매되기도 하는데요. 그물로 잡는 다른 멸치와 달리 어획과정에서 비늘과 살이 상하지 않아 맛과 상품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방멸치 어획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에 따르면 2020년 55톤에서 2021년 31톤, 2022년 30톤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남해에서는 멸치가 줄고 있지만 대신 정어리가 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8월 전국 정어리 어획량은 22,866톤인데요. 이 중 경남에서만 17,991톤으로 지난 한 해 전체 어획량을 넘어섰습니다. 정어리는 2006년만 해도 통계에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어획량이 미미했지만 지난해부터 급증했죠. 어족자원이 변화하자 수산가공식품 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멸치가 아닌 정어리로 액젓 담그기를 시도하는 업체도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한반도의 기후변화 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지난 30년간 전 세계 평균 기온이 0.84도 상승할 동안 한반도는 1.22도 올랐습니다. 수온의 경우 50년간 세계 평균이 0.52도 상승할 때 한반도는 1.12도 올랐다고 하죠. 두 배 이상 빠르게 한반도가 뜨거워지는 겁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여름철 기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여름 우리나라 평균 기온은 24.7도로 평년보다 1도 높았습니다. 기상 관측 이후 네 번째인데요. 극한호우라는 말도 새로 등장했습니다. 장마, 폭우가 아니라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날씨를 뜻하죠. 장마철 전국 강수량은 사상 세 번째, 특히 남부지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가을 더위라는 말까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IPCC 6차 보고서를 토대로 한 서울대 김종성 교수의 분석은 기후위기, 한국은 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2100년엔 우리나라 전 국토의 4% 이상, 인천 같은 경우는 절반가량 침수된다는 모델링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 33년간 해수면이 9.2cm 높아진 부산은 그 즈음 해안 쪽에 거의 잠긴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우리 정부뿐 아니라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그 효과를 볼 수 있을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 변화의 속도가 빠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먹는 것, 즐기던 것이 미래에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젠 단순히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합심해서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C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C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